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동연대라는 봉화대 관광지, 그러니까 올레길인데 여기도 블로그 보고 제가 찾아왔어요. 와, 여기서 바라보는 저기 해안가 보세요. 와, 멋지죠. 와, 대박 멋지다. 와, 있네요. 루짝이에요. 연동연대. 연대. 예, 적의 침입 하거나 위급한 일이 있어 연기로 횃불로 연락을 취했던 것. 이렇게 보면 웅장하잖아. 와, 이거 보세요. 연대 위에 올라가서 보는 자연. 와, 너무 아름답잖아요. 와, 이거 봐. 아름다운 범섬인가 섭섬인가 보이네. 예, 여기 촥 보이네. 맛있어. 두부 들어가 맛있다. 순두부. 너무 맛있다. 최고 최고. 오늘 어디 제주 놀러 갔어요? 저희 손밖에 돈 안 돌려와요. 한 20분 남았을 거예요. 15분 남았을 거예요. 거기서 뭐 드셨어요? 맛있는 거 사줬어요? 뭐 사줬어요? 그 돈 1,000,000원 내라는 아까 그 마트 안에 사준 거. 걔는 뭐 드셨냐고요? 뭐 맛좋은 거? 아이스크림도 먹고 오늘 아이스크림도 사서 저 돈 나서 가요. 배달도 쏟는 거 저 혼자 좋은 게 그것도 먹고 오늘 여러 가지 먹어. 오늘 뭐 하면서 놀았어요? 오늘 그동안 돌아다니면 정수 먹으면 뭐하면 간사부랑 차탕 간사부랑 서울 가. 뭐하면 이제 그러면 또 월요일에 또 병원 가서 또 그 서류를 또 끊어가야겠네요. 아니 어머니가 안 아픈 것도 아닌데 뇌전증을 그 장애를 탈락시켜 버리면 우리는 죽으라는 소린가? 끝난 게 그런가? 묶은 자르면 뇌전증만 있어 치매도 있고 정신과약도 드시는데 그냥. 또 다시 또 이의신청일에 또 가서 서로 또 끊고 영감병도 가고 한국병도 갔다 와야 돼. 서로 또 끊으래. 아휴 월요일날은 바쁘겨. 아니 어머니가 멀쩡한 사람이었으면 나 이해해. 의사들한테 서울의사들 서울 이거 서울의사가 이거 판정에 그네 내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치매약 먹지 말죠. 이젠 다 되네. 영감면에 약만 먹어. 지금 약 한번 마셔. 안 먹는다. 일단 서로 끊어 와그네. 뭐 다시
잘 되면은 또 다시 돈 나오는 거고 장애인 연금 나오는 거고. 일단 강 또 한번 신청해 봐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밤에 자면서 간질을 하는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나 좀 들어보니 그 해준 거 안 해준 거 옆에 사람 안 누왕 앉잖아 알아. 작년에도 작년 12월 16일 날에도 간질했을 때 엄마 몰랐을게 간질을 했는지 몰라. 에? 그때도 몰랐잖아요. 그냥 그때는 그냥 119 차 타고 그냥 갔다 왔잖아. 그 엄마가 그때 간질했는지 몰랐잖아. 응. 정신 막 없고. 그냥 좀 그 의사들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으면 나가 아 그래 그러려니 할 텐데 너무한다 너무.